형이 우리 푸시 친구들한테 여자를 무시하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 여자를 무시하면서 싸우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우리 푸시 친구들이 아 선생님 여자를 무시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베타의 세계에서 푸들푸들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형이 15년 동안 수강생들 가르치면서 많이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피드백으로 더 나가서 여자 놀리거나 어떤 유머의 기술을 사용할 때도 동일한 문제 연장선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뭐냐면 문구 자체만 집중하고 이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 끝까지 파이팅 하면은 여자 만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도록. 모든 여자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집착입니다. 말하자면 니디함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대놓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구의 98% 정도는 뭐예요? 그냥 여자 만날 때 무조건 니디함이 생긴다. 이 얘기 들으면 또 우리 자칭 자만수 중수 푸시들은 나는 집착 안 하는데 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푸시들 있을 건데 오늘 영상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우리 푸시 친구들이 니디함 말하면은 여자한테 형이 늘 말하듯 매번 문화인이 사거나 여자랑 SNS 카톡 집착하고 이런 거 여자가 무시해도 연락 15번씩 하거나 여자가 나랑 같이 있지 않을 때 의심하면서 질투하거나 이런 명백한 행동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하게 보자면은 말하는 방식 여자를 대하는 방식 여자 주위에서 행동하는 방식에서조차 이 니디함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말하자면 컨트롤의 역관계 니디함이 표출된다는 거 흠지막하게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범위 안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본인도 모르게 막 표출하고 있다고. 기억해라 이 니디함의 가장 확실한 징후는 뭐라고? 관계 역학에서 비롯된다. 형이 지금 관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음 여자 만나는 거 부터 데이트하는 거, 그 다음에 LTR 가는 거 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푸시 친구들이 선생님 관계의 역학이란 게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먼저 네가 수입 베타 미디어에 좀 버무려진 약골 푸시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너의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핵심은 너가 그 관계에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가 여자 관계에서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가 너가 여자한테 신경을 더 쓸수록 뭐라고? 여자는 덜 쓴다고 니디하다는 확실한 징후는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서 너의 감정, 시간, 물질 투자 이런 거 그냥 쓰는 거 물론 여자는 이런 니디함 때문에 너한테 덜 끌리게 돼. 여자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할수록 여자한테 더 매력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회에서 그동안 가르쳐온 미디어에서 가르쳐온 그런 거랑 완전 정반대지. 사회나 미디어는 네가 단지 좋은 남자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그랬지. 동영상에서 여자애가 말했듯이 여자한테 최소한 몇 달 동안은 계속 잘해주고 파인 레스토랑이나 선물 사주고 좋은 차로 집에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면 여자가 결정해서 너랑 잠자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온 세뇌시켜온 거지. 근데 이거 완전히 다 거짓말이고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성적 매력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된 방식이 아니라 니디한 행동은 여자가 너를 프렌드십 존으로 넣거나 성적으로 거부감을 주기도 해서 연애를 이 전략으로 선택하잖아? 그럼 그냥 어느 쪽이든 지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니디한 남자들이 가장 적은 것을 얻어. 니디함 없는 남자들은 여자한테 원하는 것을 정확히 그리고 종종 그 이상을 얻게 된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잠재적 인터랙션. 그래서 두 번째, 니디함을 피하기 위해서 인어게임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인어게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전을 통해서 진짜 마인드셋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는 형이 영상 늘 설명했던 부분 자세히 듣고 싶은 영상 좀 찾아보도록 하고 네 행동이 여자한테 어떻게 인터랙션 되는가 예를 들어서 네가 여자한테 거의 알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이제 막 소개팅을 하거나 이제 막 애프터를 하게 됐는데 여자한테 막 비싼 무언가를 대접하거나 쇼오프하는 거 예를 들면 명함을 보이거나 무언가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는 사실 너 스스로는 네 앞에 있는 그 여자한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여자의 왁구에 겁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동의하지? 푸시 친구들은 그걸 보상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반대로 여자를 자연스럽고 장난스럽게 놀리고 별다른 투자할 것도 없는 수준으로 대하는 남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여기에 니디함이 껴들 틈이 없지. 오히려 이 여자는 왜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지? 오히려 내가 이 남자한테 뭔가 모자라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그래서 보면 여자를 잘 꼬시는 남자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나르시즘적 인어게임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자신이 여자보다 중요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단지 나를 쫓는 팬 같은 존재 아니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고. 물론 이건 앞에서 형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를 많이 만나는 실전이나 아니면 뭐 내추럴이라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완성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푸시들한테도 아주 큰 시작점이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남자보다 여자 자신이 증명하게 만든 남자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생각해볼까? 만약 푸시가 여자랑 운 좋게 데이트를 하게 되면 푸시는 매일 여자한테 시시각각 문자를 보낸다고.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치 뭐예요? 문학전진, 에세이, 뭐 수필, 시 같은 그런 수준의 문자를 보낸다. 데이트 중에는 이끄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보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고 여자가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바래. 치명적인 건 이런 니디 푸시 친구들은 여자가 자신이 선택한 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에 그건 리드를 잡지 못한다고. 성적인 리드? 이런 건 뭐 그냥 생각도 못하는 거고. 나는 매일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장문호처럼 무난인
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안심하는 푸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세 번 적어라. 중요한 건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어떤 서브텍스트가 있는 거다. 뭐라고?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어떤 서브텍스트가 있는가, 이거라고. 여자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니디한 바이브가 서브텍스트로 다 묻어나는데, 이거 숨길 수는 없고, 여자애들은 또 그런 거 귀신처럼 막 냄새 맡거든. 네 행동이 여자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몰두하고 있고 선택권이 없는 남자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도 여자한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 푸시 친구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예요? 아, 여자한테 내가 좀 더 보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자한테 파인 레스토랑을 데려가고도 좋은 차로 데려다주고도 내가 고득자임을 5년 중 자랑하는 거를 집착이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게 그래서 당연한 거다라고 속일 수 있어. 근데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역시나 네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야. 만일 네가 충분한 남자라고 생각하면 너 자체로 충분한 거지. 가치가 진짜 높은 남자면 왜 그렇게 행동하겠냐. 결국 여자에 대한 리디함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여자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 이런 행동이 여자한테는 매우 비매력적인 거지. 자, 이쯤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이런 류의 행동 집착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제 중수푸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수푸시들의 리디함을 형이 여기서 좀 털어볼 겁니다. 친구들은 하수푸시들 방금 전에 한 것만큼 리디하진 않은데 다소 집착적이지. 여전히 은연중에 행동을 합니다. 친구들은 뭐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하수푸시로 돌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처음에는 잘 다가오는 것 같은데 뭔가 여자가 갑자기 테스트를 걸어버리면 안절부절 못하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너 여자 많은 거 아니야? 오빠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 나올 때 내가 나쁘지 않은 남자라는 거를 증명할게 치연해? 이런 푸시들이 바로 이런 푸시들이지. 사실 이 정도는 형이 워낙 많이 파이프업을 찍어놨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실제 게임에서 여자들은 테스트를 무궁무진하게 돌려버리거든. 조금만 돌려도 바로 그냥 무릎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증명하려고 드는 거, 이게 중수 푸시들의 특징입니다. 오빠는 내가 이렇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내가 대범한 남자라는 걸 보이자, 이런 식으로. 빤히 여자가 잘못한 사안에도 여자를 놓칠까봐 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증명할게 지연아, 푸시로 다시 간다고. 다시 앞에 하수 푸시들이 하는 것까지 다 해버리는 경향도 생기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특히 연애 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 자기가 자만추 푸시를 잘하고 있는 남자라고 착각하고 있거든. 근데 여자가 조금만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바로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특징이 있지. 그리고 여기서 헤매다가 여자한테 목매이거나 타여버리지. 그래서 이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연애를 불사는 마카 고수들은 이런 니디함까지 전혀 없는 거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람둥이처럼 보여? 뭐야? 너 바람둥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능글맞게 사람 볼 줄 안다고, 이런 식으로 답한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스스로한테 그냥 푹 빠져 있다고. 이런 남자는 여자를 시험해서 여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고수는 게다가 이런 거를 역용해가지고 놀리기까지 한다고. 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예컨대 오빠 어깨 뭉친 것 같아. 어깨 마사지 좀 해줘.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실제로 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방금 본 여자한테도 막 흐흐흐 치고 또 보로로 떨게 한 다음에, 여기서 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시킨다는 거야. 시킨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푸시들이 여자한테 저런 걸 시킨다니, 저런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포들포들 떠는 거랑 달리, 사실 이거는 형이 유튜브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화시킨 건데, 이런 무시도 아닌 이 무시가 너희가 하는 그 니디함과 굉장히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봐. 여자를 이렇게 시킨다는 기저에는 네가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시킬 만큼 네가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이건 네가 니디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거야. 단순히 이걸 네가 여자한테 하라고 팁을 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좀 이해하고 형의 마카 강의 보면서 전할 때 그런 인어를 좀 챙기라는 겁니다. 발전이 빨라지는 거라고. 항상 중요해. 정말 중요해. 알겠어? 그리고 이 포석은 언제부터 깔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깔아야 된다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느낌 있는 남자는 거, 마카로 그냥 어떻게 그냥 흐흐 박아서 높은 가치의 남자는 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차곡차곡 어서 배워. 형의 마카 필수상과 마카벨리 도로직 폰더레블 뉴시로.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하술부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오거든. 그거 좀 그르륵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실력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없어. 악부정 청담 상위 1% 하풀에서 느낌 있는 여자들과 직접 흐흐흐흐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은 네가 잘 배워서 많은 실전을 통해서 체화해서, 꼭 체화해서 너라는 사람 스스로를 변화시키길 바래. 이게 진짜 네가 여자를 쫓게 만드는 그 방법이란 걸 좀 확실히 알아두길 바래. 니디함은 버리는 거야. 니디함은 형이 말했듯이 티나는 거. 절대 티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 모든 것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행동이 여자한테 뭘 전달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다시 여자한테 네 행동이 뭘 전달하고 있는가. 예컨대 여자가 늦어 약속에. 여자가 너한테 오빠는 내가 약속에 늦은 것만 중요해, 내가 화장하느라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오빠를 위해 하는 행동들 그런 건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물론 대처도 좋지만 아예 이런 말을 여자가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처음부터 여자가 필요 이상의 시간, 노력, 감정, 물질적 투자, 에너지
이런 거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여자한테. 어떻게 어투를 박을 것인가 이 부분만 생각하라고. 처음엔 그게 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실전을 너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여자 만나면 이런 행동 다 해놓고 여자가 생각처럼 당도 안 나오고 여자가 나갖고 게임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인터넷에서 하켄펀이나 쿨한 남자처럼 보이는 행동 해버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냥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처음부터 마카로 먹였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 아주 처음부터 마카 흐흐흐흐 쳐가지고 제대로 먹이면서 하라고. 네가 쌓아야 될 스택은 선물, 레스토랑, 리디엄 이런 게 아니라 마카로 보이는 뭐예요? 남성적 매력이라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대로 관계가 깊어져도 뭐야? 무조건 투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그때조차도 필요 이상의 투자는 금지입니다. 일치성이 무너진 니디한 남자로 보이고 여자는 뭔가 이 남자가 혹시 가라앉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귄다고 무조건 갑자기 되게 잘해준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 형이 혹시나 사귄 다음에 잘해줘도 된다고 하니까 그 본질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또 사귀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반스 벗고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얘기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니디함, 이 니디함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털어봤습니다. 니디함은 여자한테 크리피함을 만들고 너를 탈출하고 싶게 만듭니다. 심지어 얼굴이 멀쩡하게 생겼어도 니디하면 금방 질려버리게 만든다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매번 시작은 빠른데 이내 여자가 떠나가는 문제를 가진 친구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나머지 하나 나중에 뭐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 행동은 뭐라고?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항상 명백한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뭐야? 주로 비밀리에 여자의 전화를 확인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더 훨씬 다양한 것들이 집착의 징후라고. 오케이? 더 중요한 거는 여자가 게임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 그때 이제 여자조차도 여자가 오히려 프레임워킹 들어오면서 걸어버리거든? 이런 게 미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수 푸시들이 이런 데 다 날아가 버린다고. 배워야겠어? 안 배우겠어?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는 더 훨씬 다양한 것들이 집착의 징후로 보이게 만든다. 덜 신경 쓸수록 덜 투자할수록 더 많은 걸 얻게 된다. 너도 늘 형한테 말하잖아. 너 자신 자체를 사랑해줄 여자를 원한다고.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해서 뭐야? 여자가 나한테 어울릴만한 수준일까? 이런 인어로 좀 바꿔보는 겁니다. 알겠어? 여자를 감동시키려고 할수록 여자에게 감동과는 멀어지는 남자가 됩니다. 가장 큰 감동은 얻기 어려운 남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서 여성성을 모두 다 헌신해서 바치는 거라고. 그게 여자한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그게 여자한테 로맨스라고. 다시 말하지만 형 필수상 강의든 다른 강의들이든 강의를 본 다음에 형 유튜브 영상들을 꼼꼼히 다시 한 번씩 돌려봐 주길 바랍니다. 알겠어? 이거 굉장한 시너지가 될 거니까. 알겠지? 아무튼 아름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 하는 겁니다.